걸로 패든지. 우와. 내가 아주 힘든 걸 골로 왔어. 저거 잘하는 사람 한 번에 탁 하더라. 나무가 지금 그 개떡 같다니까. 아유. 반만 따갈래, 반만. 군불 떼는 거 뭐. 이게 도끄자루가 이만큼 길어야 돼요. 이게 짧아가지고. 우와, 짝 소리 났어. 소리만 요란한데? 응? 소리만 요란. 우와. 우와. 오, 소리가 역시 우와. 쪼개지는 소리가 좋네, 죽여. 아주. 아, 또, 참나무야, 저거. 자, 오늘 장작 패는 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아니에요, 더 패야 돼요. 더 패야 돼요? 예. 그럼 담주가 패. 아니, 저걸 좀 패야죠. 좀 패드리고 가야지. 저거 가지고 하나, 그냥. 겨우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? 하나만 더 패지 뭐. 저 위에 매월당님 저 큰 거 있네. 아, 그거 패, 그거 패. 그 한백산 도깨비에서 잘라놨어. 나는 못해. 아유, 못해. 안 돼요. 네. 그냥 뭐 망신당해. 오. 야, 그거 안 나간다, 야, 단칼에. 아, 무슨 나무가 이렇게 세지? 저거는 야무지게 생겼다. 저 위에 벌어진 걸 해야지. 도끼도 잘못했고. 자, 이 꽃이 받은 산골 브런치하고 또 누구더라? 강촌님하고 둘이서 꽃을 저렇게 심어놨어. 두 분이서 심었대요? 고생을 하셨네. 강촌님, 하천 있는 분이라니까 강촌님 같아요. 하천이면 강촌이지. 그러니까. 산골 브런치 내가 심는 걸 봤거든. 근데 강촌님 건 못 봤어. 꼬였어요, 돌. 아, 패 좀 하세요. 그건 그게 아구리야, 그냥 너? 아니, 팬다고? 남자의 자존심 있지. 어르신 내가 입합장군이라고 오늘 아호를 줬습니다, 아호. 입합장군이요? 어, 입살. 입살. 입살이 뭐예요? 근데 입살을, 이제 입살이 입합이라면 돼. 입합이나 입살이나 똑같은 거거든. 아, 안 펴진 분 나도.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데 이렇게 안 펴지지? 소나무 저 뭐 소나무가 빼빼 꼬였어. 안돼 정보 치워. 시간 보내. 와. 예? 어 소리. 오우야. 오. 역시 역시 입합 장군님 최고. 자, 입합 장군님이 고추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입합 장군. 입합이라는 뜻은 입살만 먹고 크라 이 뜻입니다. 숯불 붙이기 2호 달인. 앞으로 갑시다.